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 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관용법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가 뭐냐 하면 조상 묘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조상 묘실에 묻혔다 그러면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다, 좋은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이렇게 나병 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면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묘실로 가는 것입니다. 최고 묘실은 조상의 묘실입니다. 최고의 죽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묘실은 부끄러운 구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들판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악은 제단에서 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 뼈를 제가 되어 만들었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 뜻은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베델 제단은 엉터리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제사 드리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너 그렇게 멋대로 예배 드리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쁘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